케르세틴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 보조제로 섭취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케르세틴을 많이 함유한 식품을 중점적으로 섭취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케르세틴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케르세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르세틴은 항암성, 항염증성, 항산화제 등 우리 건강에 좋은 기능을 하는 장점을 많이 가진 성분입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이것은 무료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케르세틴은 채소, 과일에서 풍부하게 발견되는 천연 플라보노이드입니다. 플라보노이드는 노랗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출발했는데, 식물이나 균류의 2차 대사 산물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케르세틴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양파죠. 그리고 여기는 피망 또는 파프리카 이렇게 부르겠는데요. 케르세틴이 심혈관 질환, 암및 신경 퇴행성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치료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증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케르세틴은 이러한 과정에 관련된 신호 전달 경로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여러 세포 및 동물 모델에서 항산화, 항염증 및 항암 활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르세틴은 알레르기 같은 경우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계속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케르세틴은 구조상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흡수를 돕는 물질을 함께 섭취하는 게 좋은데, 비타민C, 엽산 및 파인애플에서 추출한 단백질 소화 효소인 브로멜라인, 요것을 곁들이면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하루 1000mg까지는 어떤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고, 케르세틴이 BBB를 통과할 수 있는 고체 지질 나노 입자로 캡슐화하면 강력한 신경 보호제 역할을 해서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고농도로 발견되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신경 독성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좀 전에 BBB 이런 말이 나왔죠? 이 BBB라고 하는 것은, 이 B는 blood, 피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B는 brain, 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B, 요거는 barrier, 그래서 뭔가 장벽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BBB는 blood, brain, barrier. 요거를 줄임말인데 혈액, 뇌 장벽이죠. 뇌가 중요하기 때문에 혈액 속 물질 중에 선택적으로 그렇게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케르세틴은 활성산소종과 반응성 질소종을 제거하는데 탁월하고, 염증의 중요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탁월합니다. 반응성 질소종은 혈관 확장 작용을 하는 일산화 질소와 활성산소가 반응해 만들어지는데, 활성산소와 유사하게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활성산소, 이건 많이 들어본 말이죠. 활성산소, 활성산소종, 그래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활성산소는 많이 들어봤는데, 활성질소, 그러니까 뭔가 조금 어색하죠. 자, 여기 산소가 있고요. 이게 전자를 더 취득해서 이것이 이제 초과산화 이온입니다. 이 녀석이 NO, 이 녀석과 반응을 해서 요게 활성질소종인데, 활성산소 그거를 ROS 이렇게 부르는데 비슷하죠? 표시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것들이 산화 스트레스, 즉 세포에 영향을 줘서 세포를 파괴하고 이런 데에 영향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SOD 이런 것이 나오죠. 나중에 다시 또 살펴볼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르세틴이 가진 이런 성질 때문에 항산화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질은 케르세틴이 염증을 줄이는 효과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세트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죠. 그러면 퀘르세틴이 암에 대해서는 어떤 효능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퀘르세틴은 시험된 암세포에서 세포주기 정지를 일으켰습니다. 암의 종류에 따라 세포주기 정지 단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퀘르세틴 치료는 백혈병에서 지제로 지원, 대장암에서 S기, 유방암 백혈병 및 식도선암 세포주에서 세포주기의 G2M기에서 세포주기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열한 세포는 G1, S, G2M기를 주기로 증식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세포가 주기성을 가지는데요. G1은 이제 생장을 얘기하고 S, 이거는 DNA를 합성하고 G1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질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DNA를 합성해서 DNA가 두 배로 증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욱더 이제 생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사분열, 이 M이 이제 유사분열인데 요거를 준비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분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복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장, DNA 합성, 생장과 유사분열 준비, 그리고 유사분열. 요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G0 이런 게 있었죠? 이 G0는 뭐냐? 이거는 정상적인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분열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다. 그런 경우. 이 세포 주기를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서 휴지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가 이제는 환경이 됐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퀘르세틴을 투여하면 치료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종양이 있는 마우스의 수명이 약 5배 증가하고, 퀘르세틴은 DNA와 직접 상호작용해서 내인성 경로를 활성화하고 암세포주와 조직 모두에서 세포 사멸을 유도합니다. 퀘르세틴은 식품에서 낮은 독성과 항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췌장암과 결장암을 포함한 소화계 암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면역 반응을 자극함으로써 췌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퀘르세틴은 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종양세포에서 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직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백혈병, 유방암, 간암, 난소암, 대장암, 위암 및 자궁내막암에서 악성세포 성장에 상당한 억제 효과를 나타냅니다. 여러 연구에서 퀘르세틴이 종양유전자 발현 감소, 악성세포 사멸 유도, 혈관신생 억제 등과 같은 특정 신호 전달 경로의 조절을 통해 암세포 성장을 제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퀘르세틴은 GSH 수준을 조절해서 신체의 항산화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체내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되면 SOD가 빠르게 초과산화 이온 이것을 포획해서 H2O2로 변환하기 때문입니다. SOD는 초과산화 이온을 산소와 과산화수소로 바꿔지는 효소로 과산화수소를 무독성 H2O로 분해되는 반응에서도 촉매로 작용하고 GSH는 글루타티온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산소가 초과산화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SOD, 요거는 효소라 그랬죠? 요거에 의해서 초과산화 이온이 과산화수소 요거하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와 산소로 갈 수도 있고, 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GSH가 이게 글루타티온이라 그랬잖아요? GSH가 항산화제로서 이렇게 작용해서 GSSG 이렇게 되면은 글루타티온이 항산화제로 작용해서 변화된 그런 형태입니다. 퀘르세틴은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항산화제로 유명하죠. 그런데 항암성, 항염증성, 혈당을 조절할 수 있고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여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양파 같은 거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양은 10에서 한 100mg 이런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임상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500mg에서 1000mg 하루예요.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거에 비하면 많이 모자라죠. 모자라는 것은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요,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런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